황하의 잉어들이 이제 거센 물결을 신화와 역사를 흘러가는 강 황하. 그곳에서 황하 잉어들의 꿈과 육중한 철우들의 기세를 만났습니다. 깎아지는 절벽의 현공사와 구름 누대 운대산의 장엄한 풍광 속에서 시인의 발자취와 주옥 같은 시도 만났습니다. 오늘은 발길 닿는 곳곳 난세의 미인 양귀비의 혼이 살아 숨쉬는 천년고도 서안으로 갑니다. 저게 바로 신선의 세계 아니겠어요? 이 땅에는 또 어떤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중국은 드넓은 대륙만큼이나 유구한 역사 속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날 수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중원 섬서성은 천년고도의 멋과 시가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오늘 여정은 섬서성의 성도 시안, 서안에서 시작합니다. 이탈리아 로마, 그리스 아테네, 이집트 카이로와 더불어 세계 4대 고도로 꼽히는 서안은 천하를 다스리던 옛 군주들의 흔적이 도시 곳곳에 묻어나는 천년 왕도입니다. 그 가운데 당나라 6대 군주 현종이 있습니다. 저기 개번 성세를 이끌어낸 현종이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기 전까지는 중국의 최고의 황금 시기를 연 현명한 군주였어요. 그때는 정말 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거의 완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개원의 다스림, 개원지치라고 하는데, 근데 그 시절에 아주 강력한 어떤 국세, 엄청난 국세를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조각을 해놨네요. 개원성세란 당나라 군주 현종의 연호인 개원 시절에 풍요롭고 평화로웠던 시기를 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왕성한 국력을 꽃피웠던 5000년 중국 역사 중 최고의 황금기였죠. 7층 높이의 대안탑과 당나라의 옛거리를 조성해 놓은 대당불야성이 당 현종 시대의 위세를 말해주듯 당당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당나라는 개원 성세를 이끌었던 현종이 양귀비를 만나면서부터 국력이 급격히 쇠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첫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당 현종과 양귀비가 논일던 흥경궁의 침향정입니다. 꽃이 다치고 시들었지만 이게 모란밭이에요. 이 모란이 활짝 피면 여기 참 예쁘겠네. 양귀비, 현종, 이태백 이들의 침향정의 이야기는 바로 이 모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노래와 춤에 능하고 미모까지 출중했던 절세 미인 양귀비. 양귀비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해 당현종은 결국 아들의 아내였던 양귀비를 부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어느 봄날 양귀비는 이 버드나무 사이를 사뿐사뿐 거닐면서 현종을 맞았을 겁니다. 평소 음악을 좋아했던 현종은 모란이 흐드러지게 핀 침향정을 거닐며 양귀비와 사랑을 속삭이다 문득 장터에 있는 술 취한 이백을 불러
새로운 노래에 쓰일 시를 짓게 하는데요. 이때 이백이 즉흥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그 유명한 청평조사입니다. 태하, 제가 드디어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하고 이제 작품을 한번 읊조르는디 이렇게 하는 것이었다. 윈샹이상 화샹농 로황농 로페최산터진 의상야타하하하하하하 외샤风 천하의 이백이 선녀라 칭했던 양규비였습니다. 양규비의 연못이라 불리는 이곳 화청지는 현종이 양규비와 목욕을 즐겼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에도 그들의 흔적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저기 장생전이 있네요. 저 장생전에서 이제 현종과 양규비가 7월 칠성날 밤에 거기서 굳게 맹세를 해요. 우리가 세세 연년토록 다음 생에도 부부가 되자. 하늘에서는 비익조가 되고 땅에서는 열리지가 되자. 비익조는 이제 눈과 날개가 하나밖에 없는 새예요. 그래서 나란히 함께 있어야만이 날 수가 있는 게 비익조야. 당신과 내가 비익조가 되자. 땅에서 나무가 쭉 올라가는데, 두 그루가 올라가는데 이 가지가 하나로 합쳐진 나무, 그것을 열리지라고 하는데 우리 둘이 열리지가 되자 해가지고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것을 맹세하는 장소, 그곳이 이 장생전이었죠. 비익조와 열리지를 꿈꾸던 사랑, 수화, 꽃조차 그 미모에 부끄러워 시들어버렸다고 하는 양규비의 자태, 중국 4대 미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양규비의 그 매력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그 표현 중에 흐모일소 백미생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동자를 싹 굴리면서 한번 방긋 웃는 거야. 그게 흐모일소야. 그러면 온갖 아름다운 자태가 풍겨져 나온다. 양규비의 매력에 단단히 빠진 현종은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줍니다. 현종이 양규비 생일에 선물했다는 양규비 전용 목욕탕 규비지도 그중 하나입니다. 양규비가 미모를 유지하는데 한 몫을 한 것, 그것이 또 온천욕이래요. 온천욕을 자주 해가지고 그렇게 피부가 고왔대. 혹은 이제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았다. 지금은 화장품이 좋지만 옛날에는 화장품에 수은, 납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많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얼굴이 상하는 거야. 근데 양규비는 천생 여질이라 원래부터 피부가 좋았어. 그러니까 화장을 진하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을 가볍게 했어. 그것이 이제 미모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